오늘은 장현에게 가장 끔찍한 기억을 선사하게 될 연인 7화 예고편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6화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강화도에 갔다 돌아온 청나라 군사에게서 길체의 단도를 목격한 장현은 분노에 사로잡혀 눈이 뒤집히고 맙니다. 지금까지 조선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강화도라 여겼기에 그곳으로 길체를 보낸 것이었는데 길체가 가지고 있던 단도를 청나라 군사가 가지고 있었으니 그걸 본 이장현 입장에서는 분노가 폭발하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건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결국 장현은 길체의 생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강화도로 출병하는 청군에 지원한 뒤 함께 섞여 출병하게 됩니다. 그러다 강화도 한 인근 섬에서 도망쳐 나온 길체 일행을 목격하게 되죠. 이에 장현은 길체 일행이 도망칠 수 있도록 청나라 군사를 속이려 했지만 하필 그때 방두네의 아기가 울어버리는 바람에 청나라 장수에게 들키고 맙니다. 결국 장현은 위험을 무릅쓰고 청군 인솔 장수를 죽이고 말죠. 하지만 남은 청군들마저 눈치를 채면서 장현은 그들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장현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전날 청군 진영에서 전염된 천연두 때문이었는지 전투 중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한편 일행과 열심히 도망치던 길체는 발걸음을 잠시 멈춥니다. 도망치던 그 순간 언뜻 장현을 본 듯했기 때문이죠. 이에 길체는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쳐 올라왔던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수많은 청군을 혼자서 막아내고 있던 장현에게 위기가 닥치고 말죠. 천연두 때문인지 힘이 빠지면서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했고 결국 청나라 병졸에게 칼을 맞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았던 이유는 길체가 곧바로 장현이 있는 곳으로 뛰어내려갔기 때문이었죠. 어쩌면 길체가 장현을 공격하던 청나라 군사를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이고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7화 예고는 그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길체는 장현과 결국 마주치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예고에서 길체가 우릴 구해주셨군요 라고 고마움을 표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조선 무관 구원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길체가 장현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장현은 떠나고 없고 구원무가 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결국 길체는 이 상황을 착각하고 맙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은 장현인데 구원무가 구해준 것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길체 앞에 나타난 조선 무관 구원무는 누구일까요? 바로 지난 6화 때부터 새롭게 등장한 또 한 명의 서브남자 주인공입니다. 이 역할은 배우 지승현이 맡았는데요. 앞으로 연준의 뒤를 이어 장현과 길체 사이에서 또 다른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될 인물이죠. 참고로 구원무는 지난 6화에서 청군으로부터 길체 일행과 원손의 도피를 돕고 있었죠. 그런데 직속 상관 장수가 원손만 구하겠다는 목적만으로 길체 일행을 속인 뒤 청군을 유인할 미끼로 던지면서 구원무는 이 상황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길체 일행을 그대로 보냈다가는 청군 군사들에게 붙잡힐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길체 일행이 걱정되었던 구원무는 상관의 명을 어기고 그녀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다 때마침 청군들의 시신이 즐비한 한 언덕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장현이 청군을 모두 처리하고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떠난 상태였기에 구원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부상당한 청군 병사 몇 명 정도를 죽이는 것뿐이었겠죠. 그리고 이때 길체와 다시 마주치게 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에 길체는 자신과 일행을 구한 게 구원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일로 길체와 구원무는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무는 훗날 장현 못지않게 길체를 연모하게 되죠. 그럼 길체를 구한 장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7화 예고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장현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몸을 이끌고 휘청거리면서 그곳을 벗어나 어디론가 향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산 중턱에서 쓰러져 잠시 정신을 잃었거나 길체가 오는 걸 보고 숨었을 수도 있겠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길체에게 천연두를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한편 청나라와 전쟁이 끝나면서 길체 일행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장현 역시 다행스럽게도 건강하게 돌아옵니다. 아마 그때 걸린 병이 천연두가 아닌 단순한 열감기 정도였나 봅니다.
아무튼 다시 건강해진 장현은 다시 적극적으로 길채 낭자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는데요. 길채 낭자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장현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장현은 포기하지 않고 직접 길채 낭자의 손을 끌어다가 자기 가슴에 얹고 마지막 진심을 담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느껴지쇼? 왜 낭자만 보면 심장이 이리도 요란해지는지. 하지만 길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장현이 아닌 남현준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길채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남현준을 만나러 가면서부터 말이죠. 허나 길채는 남현준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대신 남현준에게 조만간 은혜 낭자에게 청혼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말죠. 결국 마음의 상처를 받은 길채는 눈물을 흘리며 연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날 여인으로 좋아했었던 적은 있었나요? 하지만 연준은 길채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듯 보였습니다. 이에 길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거기에는 이장현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 충격에 빠져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 순간 길채는 장현이 자신과 연준이 나눈 대화를 다 들었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장현의 눈과 마주치고 나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죠. 허나 이런 자신을 후회한들 물은 이미 엎질러진 뒤였죠. 길채가 무슨 말로 장현을 위로한들 마음속 깊숙이 박힌 상처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일까요? 길채와 헤어진 뒤 양음을 부른 이장현은 마음을 정리한 듯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청나라에 갈까? 아, 이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자기 목숨 걸고 길채를 지키고 일편단심 길채만을 사랑했건만 길채는 그런 장현의 마음도 모르고 자신이 진짜 누구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연모하는지도 모른 채 오직 엉뚱한 남자만 바라보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결국 이장현은 그렇게 길채 곁을 몇 년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즉 양음과 함께 청나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죠. 그럼 길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길채에게는 큰 위기가 닥칠 듯 보입니다. 알다시피 이때는 청나라의 굴욕적인 패배를 당해 삼전도에 굴욕을 당한 시기였고 수많은 조선의 여성들이 청나라의 공녀로 끌려가던 시기였으니까요. 즉 길채에게도 이런 위기가 불어닥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장현이 이런 길채를 그냥 두지는 않겠죠. 만약 길채가 청의 공녀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분명 구하러 올 테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어쩌면 이장현은 길채를 구하는 조건으로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는 소현세자와 효종을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이장현이 보여준 능력은 조선 왕실은 물론 신하들도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즉 이장현이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에 가는 조건으로 길채를 궁녀 신분으로 빼돌려 공녀로 끌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길채 낭자는 그런 이장현의 희생과 노력을 전혀 모를지도 모릅니다. 이후 이장현이 청나라로 떠나고 난 뒤 알게 되겠죠. 자신 때문에 이장현이 희생했다는 것을 말이죠. 이후 길채는 꼭 돌아오겠다는 이장현의 말을 믿고 몇 년이 흘러도 기다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장현이 떠난 뒤 길채 곁에는 구원무가 남아 지켜주겠죠. 알다시피 구원무는 길채를 많이 연모하고 있고 무엇보다 병자호란 때 오랑캐를 물리친 공로를 인정받아 종육품 종사관 자리에 올라섰으니까요. 하지만 길채가 구원무의 도움을 아무리 받는다고 하여도 그 마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길채는 이장현이 떠나고 나서야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이장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